짝사랑은 총 20kg. 그 엄청난 식사량으로 고된 노동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덕을 부리는 날씨. 제법 빗줄기가 굵으니 오늘은 말 운반차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나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에게는 빗속이 최고의 호텔인가 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늘 밖에서 정직한 땀을 흘려야 하는 일. 아들이 이 일을 물려받길 원치 않았지만 미카엘은 오히려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내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르덴 숲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 제주도 다섯 배 크기의 아르덴 숲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아르덴 데파르투만까지 3개국에 걸쳐 있는 거대 숲입니다. 왈로니아 아르덴 숲의 면적은 약 55만 헥타르. 벨기에 숲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왈로니아 아르덴 숲은 자연림보다는 인공적으로 가꾼 인공림의 면적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숲이 대규모로 이어지기보다는 군데군데 작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17만 헥타르에 달하는 숲은 주민들이 직접 소유하는 사유림인데요. 화태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듯 숲에 나무를 심고 베면서 숲을 경작합니다. 나무를 베는 일은 산림감시원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골목지역과 간벌나무를 표시하는 숲의 주인은 공개입찰로 나무 상인을 결정하는데요. 상인에게는 나무를 빌 수 있는 허가권을 줍니다. 그럼 그들이 나무를 옮길 목재 운반공들을 고용하죠. Il est limité dans la surface à pouvoir couper. Il peut couper jusqu'à 5 hectares de résineux d'un seul tonneau par an, mais il ne peut pas couper les 5 hectares un contre l'autre, disons une année et un, puis 5 hectares l'année après, 5 hectares. Non, il doit encore attendre 3 ans avant de pouvoir couper chaque fois contre le bloc, pour éviter des grandes coupes de mise à blanc et une détérioration du sol. Et le ravinement avec les eaux et tout. 간벌된 숲을 매번 옮겨다니며 작업하는 목재 운반공들. 요즘 여름방학을 맞아 매일같이 내 일터를 찾아오는 킬리안은 목재 운반공이 되고 싶은 소년입니다. 아. 곰레임렌 어릴 적부터 늘 숲을 따라다니며 일을 꾸준히 익힌 덕분에 킬리안은 제법 말도 잘 다룹니다. 아. 아. 3년 뒤 학교를 졸업하면 목재 운반공으로 우리 부자와 함께 나란히 작업하게 될 킬리안. 예. 오 예.
아니. 하지만 아직 킬리안에게 숲은 일터라기보다는 배울 곳이 더 많은 학교입니다. 되네. 아, ça y est. Oh, attends, t'as un bon champ, ça va comment? C'est, je suis remonté. Au détour, à haut, ouais. Ah, ça va. Et je le mets où? Pied sur lui, c'est. Ah, sur lui, c'est. 하녀는 진말 중에서도 킬리안이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는 상대. 파니, 파니, 파니는 동작이 크고 거칠어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라큘, 라큘, 파니, 파니, 라큘, 라큘. 어, 루스노. 힘이 센 파니는 오히려 킬리안을 여기저기 끌고 다닙니다. 아직은 더 서로에게 길들여질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목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명령어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도와 동선을 잘 계산해 말을 조정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파니와 천천히 호흡을 맞춰가는 킬리안. 오!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은 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요즘 계속 병원에 가길 미뤘더니 직접 간호사가 날 잊지 않고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보름 전 운반할 목재에 잔가지들을 치다 방심한 사이 전기톱으로 베인 상처가 아직도 선명합니다.